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경선이 박희승 전 위원장과 이환주 전 남원 시장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. 반면 당장 내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전주의 지역은 경선 후보는 물론 일정과 방식조차 확정되지 못했습니다. 정태호 기자가 전합니다.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지난 세 번의 총선 모두 패배한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.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 장기간 사고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으로 이번 위원장 공모에서도 4명의 입시자들이 나섰습니다. 민주당 비대위는 결국 박희승 전 위원장과 이완주 전 남원시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하고 지역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. 반면 무려 8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 전주 울 지역위원장 선출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. 실무를 맡은 조강특위 활동도 이번 주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전주 울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 일정은커녕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 간의 특정 인사의 단수 지명설과 또 다른 특정 인사의 인위적 배제설 등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예 8월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에게 선임을 맡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혼란스럽고 가장 또 여긴 후보도 또 많았고 이런 지역들은 이왕이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 지도부 책임 하에 뭐 경선을 치르든 단수 공천을 하든. 당초 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모든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몇몇 현역 비례대표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특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직능 이제 비례대표가 그 분야를 강화시키려고 뽑았는데 되자마자 지역구 찾으러 다니는 게 맞냐. 그리고 한 번 해준 특혜를 받는데 호남에다 또 주면 두 번 특혜 받는 거 아니냐. 전주 을은 당장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으로 당내 경선을 위해서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0월에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. 결국 불과 한 달짜리 지역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금배지를 향한 급행열차라는 호남권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 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.